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일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동양철학자 박재입니다. 어, 강의를 하다 보면 가장 강의가 잘될 때가 여러분처럼 훌륭한 방청객을 만날 때입니다. 아마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저의 강연을 기다려 주신 거 보니까 가장 수준 높으신 분들만 오신 거 맞죠? 네. 어, 대답이 시원찮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판소리 하시는 분이 그렇더라고요. 판소리 할때 가장 소리가 잘 나올 때가 언제냐? 바로 관객들의 리액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판소리에서 좋은 리액션, 일명 취임새라 그러죠. 어떤 취임새가 있죠? 얼쑤, 얼쑤. 또요, 저... 좋다. 저... 좋다, 또요, 지화자, 지화자. 아,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이 취임새는 뭘까요? 눈만 저한테 맞춰 주시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거 같아요. 자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강연 주제는 노노 책 아시죠? 네. 노노 다 읽어보셨죠? 네. 아, 뭐 별로 이렇게 대답이 많지는 않으시네요 <laughs> 2500년간 아시아인들한테 가장 많이 읽힌 책 베스트셀러 넘버원 하면 노노입니다 그 노노에 나오는 역경 극복의 철학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즉 과거 공부하려면 항상 읽었던 책이 논어 책입니다. 그래서 논어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줄줄 외워야 비로소 관료가 되거나 또 어디 가서 아나 논어집 읽었다라는 소리를 할수 있는데 사실 이 논어 책을 읽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글자수도 많지만 내용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하나 딱 잡은 게 뭐냐면 논어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문양이 어떤 문양인가? 이게 오늘 제 논어 책의 가장 중요한 강의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원래 인문의 원래 뜻은 뭐냐? 제가 지금 사람인자 글을 문자라고 안 썼죠? 에? 사람인자 문양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아, 책을 많이 읽거나 뭐글 지식이 많다 그래서 인문학 공부한게 아니라 사람의 살아가는 문양이 참 아름다운 분이 진짜 인문학자예요. 아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문양이란 뭐냐? 집에 들어가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와선 윗사람 공경할 줄 알고, 또 주변 친구들하고는 신뢰와 약속을 지키고,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자라면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의 문양을 갖고 사는 자이다. 이걸 노노에선 군자라고 얘기합니다. 공자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부루했다고 해요. 사마천 사기에 보면 공자의 어린 시절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아, 24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홀어머님 밑에서 큰 거죠 정말 인생의 가장 요즘은 흙수저라고 표현해야 되나? <laughs>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얼굴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 혼자만 계셨던 것 같아요 저 산동성 곡부라고 하는 시골 동네 권리라고 하는 일명 빈민가 거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인생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켰죠. 왜? 아름다운 인간의 문양은 지금의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수련을 통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가장 위대한 인간이다. 라고 너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개천에서 아, 이게 공자님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출신 성분 배경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자기가 노력만 하면 뭐가 될수 있어요? 아 뭐가 될수 있어요? <laughs> 용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군자가 될수 있대요. 그래서 공자는 자기 촉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요. 나중엔 제자들이 모여들고 어마어마한 학파가 만들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제자들 재벌 출신도 와요 제자로 부모 자식이 같이 와요 공부하겠다고 자로 같은 조폭 출신도 모여들고. 여간 온갖 성분의 사람들이 공자에게로 몰려들어요. 왜? 그 사람이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문양이 뭔지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떤 누구가 그래요. 선생님은 참 이렇게 아는 게 많습니까? 아니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통달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인의 자질을 갖고 태어나신 모양입니다.라고 그래요. 공자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저요?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이 많고 통달한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한번 읽어보세요. 오소야 천야라, 천야라. 고다능비사라. 어, 잘 따라하시네요. 뭔 뜻인지 모르겠죠. 에, 나는 소시적에 천 천하게 살았대요. 미천한 존재였대요.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았대요. 개천에서 태어났대요. 그런데 고로, 그렇기 때문에 그 개천에서 천하게 자랐던 내 젊은 그 어린 시절이 다 능, 능력을 키워줬대요. 비사, 수없이 많은 비천한 일에 대해서. 이해 돼요? 네. 내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좋은 집안에서 자랐으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거래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게 어린 시절, 정말 미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내 인생이 이토록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었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어에서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이 뭐예요? 비록 바닥이지만 그 바닥을 딛고 일어나면 얼마든지 위대한 존재가 될수 있다 이게 논어에서 얘기하는 인문,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나중에 자기 인생을 회고를 해요 난 어렸을 때 미천하게 자랐어 참 해보지 못할 일다 해보고 살았지 15살쯤 됐으면 중학교쯤 됐나요? 지학. 내가 배우겠다는 것에 꿈을 뒀어뜻짓자 그래 배워야 산다. 그리고 한 15년이 지났지만 립. 그 배움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10년이 지나니까 부록. 아니불자, 혹될 혹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적 태도를 갖게 되었어. 50쯤 되니까 그래.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하늘이 나를 왜 존재하게 했는지 그 천명을 이해하게 되었지. 그리고 60세쯤 되니까 귀가 순해졌대요. 이순이라 그러죠. 왜? 환갑을. 어떤 얘기를 들어든 그냥 순이 들어가서 순이 나왔대요. 순리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70이 되니까 종심소욕불육어라. 쫓을 쫓자 마음 심자. 내 마음을 쫓아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내가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아, 여러분들 뭐4 0의 불옥이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50에? 지천명 60에? 많말 들어봤죠? 그럼 70은 종심이고 80은 뭐예요? 80은 없습니다 73세에 돌아가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공자가 난 어렸을 때 힘들었어 천하게 자랐어 그러나 그것이 경쟁력이 되었고 그래서 내 인생 15살 때부터 난 끊임없이 나란 존재를 확장시켜서 지금의 내가 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전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꿈이 그거두만 네 인생의 꿈이 뭐냐 세 글자인데 건물주 글쎄요 건물주가 되는 게 행복하긴 하겠네요 에? 매월 월세 들어오고 그게 행복할까요? 노노는 행복하지 않대요 오히려 힘들지만 그 힘든 그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내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뛰어 올라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간의 문양이다. 이게 논어에서 얘기하는 인문학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게 위대하지.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동양에서는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은 부모님 재산 물려받고 건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처 바닥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한 일가를 이룬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고 했어요. 아 그래서 왜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 논어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아름다운 성공한 인간형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그게 <laughs> 읽어보세요 자수성가, 자수성가. 스스로자자 손수자 남의 손안 빌리고 부모한테 도움 안 받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룰성자 집갓자 내 일가를 이룬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간의 문양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논어책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전 충청도 꼴짜기에서 글을 배웠거든요. 아, 태어나니까 우리 할아버님이 우리 동네 글방 훈장 선생님이셨어요. 어려서부터 무릎 꿇고 자왈 기 있냐 효제 요범 상자서 아 제가 이 노노 책만 읽으면 남들이 그래요 글만 들으면 70대 못래 그래. 어려서부터 이렇게 읽었는데 제 가슴에 가장 와닿는 글귀가 바로 이 글귀였어요. 동몽 선습의첫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아, 내가 한번 할 테니까 따라 읽어 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천지지간. 천지지간, 만물지중, 만물지중. 유인최기. 유인최기. 글자만 봐도 들어오죠? 하늘과 땅 사이 이 공간 가운데 만물지중 모든 존재하는 만물의 무리 가운데 유인 오직 인간이 가장 귀한 존재니라. 이게 유교에서 얘기하는 헌법 1장 1절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하늘과 땅 사이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위대한 하늘의 마음을 갖고 태어났대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다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대요. 하늘 서로 둘씩 마주 보고 서로 얘기해 보세요. 하느님이라고. 아좀공손하게요 그게 노노에서 얘기하는 가장 아름답게 사는 인간의 문양이에요.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래요. 저 밑에 나보다 직업이 좀 천한 사람이 오더라도 하나님이라고 존경해 줘야 된대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성별, 직업의 귀천 상관없이 출신과 상관없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대요. 왜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천지지간에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데요. 전 노노를 읽다 보면 이런 데서 막 가슴이 떨려요. 한 인간이 이 우주 사이에 가장 위대한 존재로 태어나서 그 힘들고 어려운 내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간다는 거야말로 노노에서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이 노노책을 읽으면 보입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있다면 이 철학이 우리한테 아주 몸소 갖고 있는 일종의 유전자 같은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외적의 침입도 받고 경제 위기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왔다면 우리 민족의 삶의 문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에서 꿈꾸는 역경 극복의 문양을 갖고 있다. 전 이렇게 오늘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논어책을 제가 이 만천오백 글자를 촥 처음부터 까지 이렇게 읽다 보니까 군자란 말이 나와요 군자 군자 들어보셨죠? 논어에서 꿈꾸는 가장 위대한 인간의 문양을 군자라고 얘기합니다. 몇번 나올 것 같아요. 논어 책에 나오는 군자라는 단어는 총몇 회? 몇 회요? 200회는 너무 많고, 10만 <laughs> 예? 번. 예? 10만, 번. 10만 번이요? <laughs> 글자 수가 1 5 0 0 글자예요. <웃음> <웃음> 어쨌든 논어 책에 군자란 단어가 쭉 세어 보니까 제가 세어 봤거든요. 107번 나와요. 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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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자. 뭐그 중에 한두 가지는 우리가 항상 들어 봤을 거예요 군자는 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군자는. 아, 군자는 대로행이다. 예, 그런 말은 <웃음> 없습니다. <웃음> 어, 비슷한 말은 있어요. 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새 길로 난단인데요. 꼼수는 안 쓴대요.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감수한대요. 왜? 그게 군자가 살아가는 삶의 문양이니까. 전 그래서 오늘 이 노노책을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그 수없이 많은 얘기 다할수 없으니까. 군자라는 인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만 좀 뽑아서 오늘 압축 정리해서 야, 노노책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위대한 군자의 물 삶의 문양이래라는. 요점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아 주임이세요? 좋습니다. 에?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꼽은 건 같이 읽어보시죠. 궁즉통. 궁즉통. 어서 많이 들어봤죠? 뭔 뜻이에요? 궁즉통. 궁하면 통한다. 궁하면 통합니까? <laughs> 어, 어떤 사람 궁하면 다 무너지던데? 궁즉붕 뭐 이런 말은 없어요? <laughs> 멘붕돼 보신 적 없어요? 몸 붕대 보신 적 없어요?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궁한 역경이 팍 다가왔어요? 대부분 후툭 하고 주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면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갑자기 병원에서 당신은 무슨 병에 걸렸습니다 하면은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카드 값, 못 갚아서 부도난 적 없어요? <laughs> 대부분 다 무너진 데도요? 아, 인생이란 게 뭐예요?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와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경제적이든 근데 군자란 사람은요 그 궁한 역경이 다가와도 안 밀린대요 아프죠? 안 아퍼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좀 <laughs>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파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아프다고 울어버리죠 아프다고 주저앉으면 군자 아니래요 그래요 아프다 아픈 거하고 슬픈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어 이해하시는 분이 있네. 다리가 다쳤어요. 아프죠.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슬퍼요. 가슴이 아프죠. 네. 그 아픈 걸로 끝나야지 슬퍼지면 상처가 돼요. 어 굉장히 중요. 그래서 주역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역경이라는 것이 한 인간을 힘들게 하지만. 아까 공자가 그랬죠. 내 어린 시절은 천하게 자랐다. 그러나 그 천한 그 어린 시절이야말로 내가 세상을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었다. 이 얘기예요. 역경은 한 인간을 힘들기도 하지만 사람은 그 역경을 통해 한 단계 통, 대통, 형통,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하고 단계가 올라갈 수 있대요. 이게 바로 궁직통의 군자의 문양입니다. 아, 이거 아파 봐야 이 느낌 아시는데. 네? 뭐 옛날 노래 가사에도 있었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 노래 아세요? <laughs> 어,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도 그래요. 도전이라는 그 아픔을 많이 받은 민족이 응전력이 높대요. 아 그냥 온실에서 좋은 온도에서 햇볕 잘안 받고 그냥 그핀 백합 글쎄요 그거보다 저 들판에서 비바람 풍상 다 맞은 꽃이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대요. 이게 바로 노노에서 얘기하는. 군자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문양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공자보다 왜그 180년 뒤에 태어나서 오, 나보다 먼저 살다 가니 공자님, 나는 당신을 쫓겠습니다. 하고는 맹자는 공자의 추종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맹자가 그 얘기를 해요. 역경 이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한 인간이 정말 크게 쓰이게 되려면 다시요. 한 인간이 정말 크게 쓰이게 되려면 반드시 하늘은 역경을 주어 그를 더욱 더 단련시킨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맹자의 역경 이론입니다. 아, 맹자는 그래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대임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궁한 역경을 주어 그를 더욱 더 단련시키나니 네 가지를 준대요. 첫 번째 고기심지 고통스러울 곳자 그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해서 정신적으로 마구마구 힘들게 만든대요. 두 번째가 녹이근골 수그러 올로왔자 그의 근육과 뼈를 수그럽게 해서 육체적으로 힘들게 만든대요. 세 번째가 참 이거 어렵다. 아기 체부 굶주리를 놨자 그의 피부와 몸뚱아리를 굶주리게 해서 그냥 경제적으로 바짝 말려놓은대요. 이 정도면 다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강펀지가 있어요. 공핍기신그 사람의 신세를 아주 공핍하게 만들어서 정말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온다면, 그건 하늘이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뭐래요? 더 크게 쓰려고, 더 아름답게 쓰려고 하늘이 주는 일종의 축복의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아, 난이 맹자 역경 이러는 뭔막 갑자기 기분 좋아지던데 아플 때마다 항상 이 구절이 떠올라요. 아, 내가 더크려고 이렇게 하늘이 나를 힘들게 하나보다. 그래서 너가 지금 편안하고 즐겁고 안락하고 건물주가 됐다면 그건 하늘이 널 죽이려는 시그널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생어 우한, 생어 우한. 사어 알라. 알라. 우한이란 게 뭐예요? 근심우자에 근심한자 근심도 많아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죠? 취직도 잘안 돼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안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말래요. 생, 그게 하늘이 너 살리려고 더 크게 만들려고. 강번치를 계속 때리는 거래요 왜 이렇게 편안하고 즐겁고 안락하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미안하대요 왜? 그건 너 죽기 직전의 모습이래요 어떤 우환이 다가와도 그우환을 통해 궁즉통 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이게 바로 저는 논어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군자의 문양 읽어보세요 궁즉통, 궁즉통. 역경은 나를 더욱더 크게 하리라 그래서 논어책을 쭉 읽다 보면 아까 군자가 107번 나온다 그랬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군자에 대한 정입니다. 읽어보시죠. 군자고궁. 군자고궁. 어, 군자는 뭐 경복궁, 경예궁뭐 고궁에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군자는 단단할 고궁할 궁뭔 뜻이에요? 궁하고 힘들 때 오히려 더욱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다. 이게 군자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군자 맞습니다. 강의 들을 때 졸지 않고 저를 볼수 있으면 군자입니다. <laughs> 졸린다고 자고 힘들다고 눕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군자인지 아닌지 알려면 궁할 때 보면 알아요. 아, 등 따시고 배부를 땐다 비슷해요. 친구도요. 술 먹고 밥 먹고 할땐다 형, 동생, 친구예요. 진짜 친구 알려면 언제 알아요? 급하고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아, 옛날 그런 말이 있어요. 주식, 경제, 천계, 유라 술주자에 먹을 식자 술 먹고 밥 먹을 때 형동생하는 친구는 천명이나 있구나 급난 지붕 일개문이라 급하고 어려울 때 진정 그 힘들 때내 옆에 있을 친구는 한두 명도 쉽지 않대요 어떻게 주식 형제가 많아요? 급난 지붕이 많아요?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주식 형제들이야 좋을 땐 한없이 좋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 도망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제대로 하려면 궁할 때 보면 안 돼요. 바닥 쳤을 때 보면 안 돼요. 가만히 옆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 저 사람이 군장가 아닌가? 저, 저 정도면 힘들었을 텐데. 야, 저 정도면 일이 저렇게 안 풀리면 나 같으면 못 견뎠을 텐데. 아니 주변 가족 중에 저런 일이 터졌으면 나 같으면 석달 열흘을 울었을 텐데. 어쩜 저렇게 의연하고 단단하고 저렇게 흔들리지 않지? 그런 사람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군자래요. 책 많이 읽고 박사학위 백개 받고 아무리 뭐 남한테 학벌 좋다고 얘기해도 힘들면 다 무너져요. 대부분 모냥만, 무늬만 군자래 무늬만. 추사 김정희 아시죠? 아 이분, 아 추사 김정희 모르세요? 아, 뭘로 유명하세요? 아 세안도 추사 책 원래 이분이 원래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분의 인생도 궁할 때 이분의 빛이 난 거예요. 아, 잘 나가던 분이에요. 나이 스물 세 살에 급제해서 관직에 나아가서 그 다음에 막 승승장구 경주 김씨 아닙니까? 그 당시 명문가 할아버진가 왜 김한신이라고 영조 대왕의 사위고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러니까 관료로서 계속 계속 승진합니다. 오5 세에 국방부 차관이 뭐예요? 병조 참판. 그러니까 한 번도 인생의 궁할 궁자 역경을 그렇게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55세 병조 참판 국방부 차관할 때 인생에 한방 맞죠. 그게 뭡니까? 아 1840년 유배요, 유배. 저 제주도 대정이라는 곳에 가서 8년 7개월 동안 유배를 당해요. 유배 안 당해 보셨어요? 태어나신 게 유배인가? 유배 끝나면 이제 다시 돌아가실 건가? 생각해 보세요. 네? 8년 7개월 동안 제주도 꼴짜기에서그 험한 곳에서 근데 이분이 거기서 궁지통, 군자 고궁. 그래 군자는 역경을 통해 역브레이드 되는 거야. 거기서 추사체라고 하는 그 시체가 나와요. 그리고는 정말 추사 김정이라고 하는 원 오브 뎀이죠. 그러니까 원 오브 원이죠 그전에 원 오브 뎀이었죠. 한 사람 중에 한사람인 추사 김정희로 거듭납니다. 이게 바로 추사 김정희라는 사람은 이 군자의 문양을 갖고 있는 거죠. 다산 정약용도 나이 40에 유배를 당했어요. 그 역경을 통해 조선 후기의 최고의 실학자가 된 거예요. 군자란 사람은요. 힘들 때 단단해진대요. 어려울 때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논어에서 얘기하는 군자의 문양 첫 번째. 뭐예요? 내 비록 소시적에 천하고 힘들게 컸지만 그 역경을 통해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논어의 구절을 보면서 역경은 한 인간을 더욱 더 성장시킨다. 이게 군자의 첫 번째 문양입니다. 네. 논의 첫 구절 바로 군자란 사람이 가장 행복해하는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학습, 야 좋아하시죠? 학기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이건 뭐 워낙 많이 아시는 여라. 그래서 이게 워낙 논노의첫 구절이에요. 배우고 그 배운 걸 수시로 내 몸에 습득하는 거야 말로 군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joyful하다 영어로 기쁜 일이래요 기쁜 일돈 예? 버는 것보다 기쁠까? 어이 대답이 없으세요? 승승진하는 예? 것보다 기쁠까요? 아돈 버는 게 기뻐요? 아 공부하는 게 기쁘다, 아, 공부하는 게 기쁘다. 아, 역시 야 그래서 어떤 분이 이구절이 너무나 좋아서 그런지 조선 시대 어떤 분이 아들을 하나 낳는데 아들 이름을 여기서 졌어 시습이라고 들어봤어요? 어 김시습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도 여기서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학습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친호가 뭐냐 학생입니다. 학생 학생이라는 단어가 최고예요. 학생이 뭔 뜻이에요? 학습을 좋아하고 학습을 하는 그 사람을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서 왜 조상님들 추모할 때 돌아가신 분한테 왜 아버님 위패 써 보셨어요 제사상에서 뭐라고 써요? 아 현고 학생부군 시인이 어 아, 그게 뭔 뜻이에요? 현 나타나세요 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학생 뭐예요? 배움을 가장 좋아하셨고 배움을 가장 기쁘게 여기셨던 집부자 임금군자 우리 집에 어르신 그게 학생부군입니다 아닌가 현고 주당 부군신이 <laughs> 술을 너무나 좋아하셨던 우리 집의 어르신 <laughs> 현고 주식 투자 고수 부군신이 <laughs> 물론 돈 버는 것도 행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결제 도장 찍는 것도 행복하지만 군자로 살아간다는 건 배우는 거래요. 그 배움의 기쁨이 어마어마하대요. 여러분들 책을 한번 읽거나 이런 강연을 듣고 자기가 꿈꿨던 생각했던 것과 탁 맞았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한 기쁨 아시죠? 그건 뭐라고 얘기도 못 하겠죠. 맞아, 맞아, 맞아. 이런 느낌이야말로 인생에서 계속해서 진동처럼 오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이미 뭐예요? 군자입니다, 군자. 분자. 두 번째는 친구가 있는 사람이래요. 친구 있어요? 네. 주식 형제. <laughs> 네. 술 먹고 밥 먹을 때 형동상하는 친구들은 친구 아니에요. 친구란 뭐예요? 소울메이트. 정말 막역한 친구라 그러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어려운 다, 경우를 당해도 나를 거부하지 않고 함께 해줄 그런 친구. 이런 친구와 인생을 산다는 건참 중요한 군자의 두 번째 기쁨이래요. 아, 어떤 분들 친구 많다 그러면서 뭐뭐 뭐 우리 딸내미 결혼식장에 이번에 뭐 500명이 왔대. 그 친구 많나? <laughs> 아, 글쎄 뭐 오는 것도 중요하지요. 정말 기뻐하는 친구만 오면 그 친구가 훨씬 더 중요한 학익일 수 있어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서로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조문하는 사람보단 슬픔을 정말 같이 해줄 사람 서너 명이 와도 그게 진짜 친구일 수 있대도요.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나와 함께 인생을 공유할 수 있는가. 이런 친구를 사귄다는 게 인생의 두 번째 즐거움이라는데 이것도 공감이 되세요? 아, 세 번째는 바로 온전히 내 삶을 살아야 된대요 전이 부분이 원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인 부지, 인 부지. 이 불혼, 불협군자호와 다른 사람이 부지, 아니 불자 알지자내 인생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니 불자 성내론자 남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화내거나 성내지 아니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자가 아니던가 이렇게 살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SNS 하는데 자기가 올린 글에 좋아요 안 달았다고 절규한 사람 있어 <laughs> 왜안 알아주냐 이거 왜내 자식 좋은 대학교 갔는데 왜안 알아주냐 이거예요 에? 어떻게 다 알아줘요 세상 사람들이 나 이렇게 좋은 집 샀는데 나 이렇게 좋은 차 샀는데 제발 좀 알아줘 근데 자꾸 남의 시선만, 남의 평가와, 남의 가치만 끌려다니면 자기 인생은 없어진대요. 남의 눈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래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화내지 않고, 내 인생의 길을 내 발걸음, 내 페이스로 갈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군자다. 이 멋진 글 아니에요? 나답게 살래요, 나답게. 에? 저는 나답게 사시는 분은 정말 군자예요 남하고 비교? 경쟁? 남의 평가?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이게 나야 참 그런 분들 많아요 스티브 잡스 아니면 스티븐 호킹 박사들 정말 스티븐 호킹이라고 유명한 왜 돌아가신 천재 물리학자 있잖아요 나이 21살에 누게릭병에 걸렸대요 누게릭병이란 게 뭐예요? 온몸이 다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남들이 뭐라고 평가든 이것도 나야 이렇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 모습도 나야 하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졌던 그분이야말로 군자다. 아 군자가 글만 읽은 사람 아니에요. 애매하고 절이나 몇번하고 관혼상제나 따질 줄 알고 그저 남녀 차별 반상이나 따지는 그런 캐캐 먹은 사람이 군자가 아니에요. 군자는 뭐래요? 역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 좋은 친구 정말 인생에 영원한 친구와 함께 같은 꿈을 꾸는 사람.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두벅두벅 나답게 갈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말로 진정한 군자다라고 하는 게 논어 1500글자 읽어 보니까 다그 얘기더라고요. 갑자기 논어 처음부터까지 읽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어, 저 강사분 얘기가 맞나? <laughs> 한번 들어가 보세요. 노노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입문 야, 사람의 문양이 아름다운 게 이렇게 사는 게 아름다운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2500년간 베스트셀러가 됐죠 돈 많이 벌어야 돼남 속이고 남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돼 이런 이야기가 노노에 있었으면 이게 2500년간 베스트셀러로 될수 있겠어요? 베스트셀러라는 게 뭐예요? 언제 봐도 옳은 얘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우리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얘기가 되죠. 좋습니다. 자, 온전하게 내 삶을 살자는 거예요. 저는 일반 청 의미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느낌이 오시나? 온전하게 내 삶을 사는 방법. 일반 일반이는게 뭐예요? 평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청 맑고 의미 있는 순간을 즐기며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온전하게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남들이 볼땐 특별하지 않아도. 그냥 별볼일 없이 보여도, 그러나 그것에 의미만 있다면 그건 위대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뭐 남들이 볼땐 그게 뭐 커다란 뭐 어마어마한 일은 아니더라도, 온전히 한 시간 노노와 함께 이 2,500년을 넘나들면서 군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평범한 곳에서 맑고 의미만 찾을 수 있다면 그분은 온전히 내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돈 벌러 가야 되나? 하루를 살더라도 한순간을 살더라도 나답게 살자는 게 바로 일반청 의미의 가장 중요한 왜 요즘 말하면 작지만 큰 행복 네. 아 소확행이란 단어 뭐 어쨌든 그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남의 평가나 남의 가치에 연연하지 말고 나답게 평범하지만 의미 있게 살자 그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논어를 쭉 읽어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자의 제자였던 증점이라는 사람 아세요 증점? 어쨌든 공자의 제자인 증점이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꿈을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 구절이 별 볼일 없어 보여 왜냐면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라 그래서 근데 공자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 그거야말로 온전히 네 삶을 사는 거야 어느 저물어가는 따뜻한 봄날 예쁜 봄옷 갈아입고 좋아하는 친구들 몇 명과 어린아이들 손잡고 저기수강가에 가서 목욕하고 물장구 치며 무우대 정자에 올라 따뜻한 봄바람 쐬고 뉘엿뉘엿 해저물 저녁 무렵 노래가락 읊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행복한 꿈을 꿉니다. 이 구절 어떻게 느낌이 좀 오세요? 아 이거 오시면 이미 군자인데 이거 거창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어느 늦봄에 좋은 친구들과 같이 강가에 가서 목욕하고 바람 쐬고 돌아오는 게 인생의 가장 위대한 꿈이래요. 너무 시시하지 않아요?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요즘 그런 게말 유명 유명하더만, 무엇이 중요한지, <laughs> 출세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거기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모여서 같이 된장찌개 끓여 먹고 좋은 음악 듣고 차한잔 마시고 또 논어 한 구절 읽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일반적이지만 평범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의미를 지니고 살수 있다면 논어에서는 그런 사람을 진정한 군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별것 없더래요. 별것 있나? 에? 거기만 가면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30평대 이사가니까 6개월 지나니까 50평대가 꿈꾸게 되죠 아, 핸드폰 사면 신형이니까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한 1개월 지나니까 또 새로운 게 나왔어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거죠 그렇지만 오히려 방향을 틀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평범하지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남이 나를 평가하지 않더라도 내 인생을 온전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자가 아니던가라고 하이 논어의 구절 속에서 군자라는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루하루 잔잔한 여운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군자의 모습이다라고 논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아 여기 오신 분 다. 그래서 저는 군자란 사람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노노의 구절이에요. 너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인생도 인정해 주래요. 너와 같지 않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욕하지 말래요. 그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래요. 그게 바로 다양성입니다. 대구에 가니까 따로 국밥이라고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본 뜻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 국밥하면 국 안에 다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laughs> 근데 따로 국밥은 뭐예요? 밥 따로, 국 따로. 세상이 어떻게 국 안으로 다 들어가요? 밥은 밥답게 살고, 국은 국답게 살고, 김치는 김치답게 살고, 다 집어 넣어야 속이 풀리나? 아, 세상이 어떻게 다 똑같아요? 다 여기 보세요 얼굴들 다 다르잖아요. 홍채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삼락도 다르고, 다 다른데, 왜 자꾸만 너는 왜 다르냐, 틀리냐, 왜 자꾸만 너는 나와 같지 않느냐라고 욕하지 말래요. 온전하게 자기 삶을 인정하듯이, 남의 삶도 인정해 주래요. 전 그래서 이 따로 또 같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노노의 세계는 군자의 문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화이부동. 멋진 말이에요 군자는 화이부동이요 소인은 동이불안이라 군자라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화, 화는 뭐예요 게 하모니, 하모니 아왜그 오케스트라에 가면 왜뭐 검은곡, 가야금 뭐다 있잖아요 해금 서로 다른 소리들이잖아요 따로따로 따로 다르죠 근데 그 소리들이 만나서 뭐가 돼요 빰빰빰빰 이, 이 소리 나오나 <laughs> 얼마나 멋진 하모니예요 그게 화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다름과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만나서 화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는 나랑 같아야 돼. 넌왜 나랑 다르지 달라 하고 같음을 강요하지 않는데요. 다시 읽어보세요. 화이부동. 화이부동.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의 국민이 있으면 다 5천만 명의 색깔로 살아가도 돼요. 안 되나? 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천지지간 만물 지 중에 오직 인간은 가장 위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든 자기 색깔, 자기 향기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인생의 삼락 뭐라 그랬죠? 학습. 배워라 또요. 좋은 친구와 함께 온전한 내 삶을 살고 내 주변의 삶도 인정해 줘라. 작지만 그 일반적인 곳에서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아름다움을 창출하며 살아라. 참, 논어책 어때요? 읽어보니까 괜찮아요? 네. 절몇번하는 얘기가 안 나와서 섭섭해서 어떡 하죠? <laughs> 뭐 홍동백서, 동저서열, 뭐 앞에 제사상은 어떻게 차리고, 뭐뭐 뭐 양반한테 뭐 절은 몇번 하고, 논네 이런 얘기 나와요? 안 그거 안 읽어본 분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읽어본 사람은 절대 그 얘기 못 해요. 왜? 홍동백서란 말안 나오거든요. 그냥 자식이 부모님이 날 낳아줬으니 고맙습니다. 하여 그분이 돌아가신 날 그분을 추모하는 제사는 지내는 게 좋다. 제사도 돈만 보내고 안 지내는 건 제사가 아니니 가능하면 참석해서 만나는 게 좋다. 이런 얘는 나와요, 에? 너는 안얘기신 분들이 자꾸만 <laughs> 이상한. 나... 노노란 책이 굉장히 요즘 영어로 practical, 아주 실질적인 책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친구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훌륭한 인재로 산다는 건 어떤 사람인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뭔지, 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노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노에 대한 편견이 좀 깨져야 돼요. 어렵고 고차원적이고, 죽고 나서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노노에 노노 이런 얘기 나와요? 누가 와서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 공자님 죽음이란 뭡니까? 아주 심각하게 물어요. 공자가 뭐라 그래요. 허허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내가 알겠느냐. 귀신을 섬기는 방법을 묻습니다. 어떻게 귀신을 섬겨야 정말 잘 섬기는 겁니까? 공자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산 사람도 못 섬기는데 어떻게 죽은 귀신을 내가 섬기는 걸 알겠느냐. 죽은 귀신 섬기는 것보다 누구 섬기래요? 살아 있는 부모님 섬기래요. 살아 있는 내 친구한테 잘하래요. 죽고 나서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잘살 건지를 고민하래요. 아, 죽고 나면 끝이래요, 그냥.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에요. 인간이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나를 느끼며 내 영혼의 그 떨림을 느끼며 살아갈까? 이게 바로 너노가 꿈꾸는 가장 위대한 인간의 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혼이 떨리는 사람이래요 흥 아세요? 흥? 흥이 나면 어떻게 돼요? 왜 배고픈 줄도? 시간 가는 줄도, 그럼 또 뭐예요? 힘든 줄도 그렇게 사는 게 군자래요. 그러니까 아 내가 아침에 뭐아 제가 순대국 아줌마 얘기했죠. 순대국을 끓여요. 아, 이거 해갖고 내가 오늘 얼마를 벌까? 흥이 나요? 자꾸 이거 해서 얼마를 벌까? 나한테 이이 얼마나 될까하면 흥이 안 나요. 어떨 때 흥이 나요? 내가 만든 음식 손님이 왔는데 먹을 때 어머 너무 맛있어요. 흥이 나요? 음식들 해보셨잖아요. 야, 이거 도대체 오늘 왜 이렇게 순대국이 맛있죠? 이 말에 흥이 나지. 물론 돈 버는 것도 흥이 좀 나긴 합니다. <laughs> 그 인생은 그런 물질적인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 깊은 내 내면의 영혼의 흥을 느끼며 살아야 된대요. 이게 군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랍니다. 전 그래서 공자의 인생 절정 클라이맥스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자가 나는 어리절게 천하게 자랐어. 그래서 세상 일을 다 알게 되었지.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쭉 하다가 마지막 70살에 뭐라 그랬어요? 종심 소욕 불욕으라조철종자 마음심자 자, 마음의 영혼의 흥을 쫓아 살아도 어떤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 그런 나이로 살게 되었어 이 종심이란 단어를 제가 참 좋아해요 스티브 잡스도 얘기를 했어요 Follow your mind 아, 오늘 영어가 좀 되죠? 네? 네 영혼의 흥을 쫓아가 살래요. 돈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을 쫓아 살래요. 너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어디고 하고 싶은 일이 뭐고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를 고민해 보래요. 그게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 본적 있어요? 아, 별로 안 들어 봤어요. <laughs> 귀를 기울이세요. 저내면에내 영혼의 흥이 뭘 어떻게 떨리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속삭이고 있는지 그걸 잘 듣고 그것으로 갈때 인간은 일종의 흥이라는 것이 쏟아져 나온대 흥아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호르몬 도파민 세라토닌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슈퍼 도파민 요즘에 엔돌핀 예 맞아요 아 여기 엔돌핀 막 나와요 지금 표정 보면 알아 엔돌핀 나오는지 아니면 안 나오는지는. 그게 일종의 내 영혼을 쫓아 살았을 때 나오는 제가 뭐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일종의 호르몬의 일종인 것 같아요 막뻔 재밌는 거예요 힘들어도 재밌어 본적있죠 네. 어떨 때요 봉사 활동하러 갔을 때내돈 <laughs> 써서 봉사 활동하는데 갑자기 흥이 나요 내가 만든 음식 밥을 퍼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요 사람은요 꼭 내가 뭘 가졌을 때도 흥이 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주었을 때 훨씬 더 흥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자는 계속 그래요. 흥이라는 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랍니다. 일종의 영원히 떨리는 삶의 시작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해요. 흥이 나면 가난해지지 않고 부자가 된다. 그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어, 흥부라고 들어봤어요? 뭐 이렇게 쓰진 않지만 여간 흥부라고 하는 흥부전 아시죠? 네. 흥부전에 보면 흥부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루저입니다. 아니 흥부는 어떻게 보면은 지흥은 있는데 지혜롭지 못해요. 왜 형한테 재산 다 뺏겼어? 요즘 같은 왜 무슨 뭐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라도 할 텐데 <laughs> 바보같이 자기 재산 다 뺏겼어. 쫓겨 나왔어. 걷다가 또뭐 지나가다가 제비 다리가 뚝 부러진 거 보고 지도 밥도 못 먹으면서 왜 가서 제비 다리 고쳐줘요? 에? 그게 뭐 제비 다리 고쳐주면서 너 나한테 박씨 갖다 저 갖고 돈 갖고 와야 된다 이러고 했을까요? 흥부가 그게 한 이유는 뭐예요? 아 흥이 났을 때도 흥이 왜 흥이 났을까요? 그 아픈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그 제비가 헐헐 날아가 올라가는 그 모습에 흥이 난 거예요. 흥이 난게 그런 거 일종의. 손해봤는데도 흥이 난 거예요. 하긴 뭐 흥부가 가장 흥이 난건애 25명 난 흥이 있는 거예요. 부인도 흥이 있는 많았던 것 같아요. 흥부제를 보면 애가 25이래. 흥이 난 거죠. 요즘 애한 명도 안 나요. 왜? 3억 3천 7백만 원인가? 아 손해 그덩. 키워봤자 남는 게 없어요. 나중 가면 지 혼자 컸다. 그러고 부모의 공은 알지도 못해. 아무리 따져봐도 손해라. 그래서 요즘은 애도 안 낳아요. 왜 흥이 안 난대. 그 그러니까 흥이라는 건 일종의 손해라도 하는 게 흥이에요. 남들이 볼땐별볼일 없듯 해도 그것의 의미를 갖고 다가가는 게 흥이에요. 아결국그래서 흥부가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흥부를 뭐라 그래요? 흥이 나서 부자가 된 사람 이름이 뭐예요? 흥부. 뭐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오히려 흥부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 바보 같은 사람 지, 지목도 못 찾아 먹고 애는 그렇게 왜 많이 낳고 지먹을 것도 없으면서 왜 지나가는데 남의 일 간섭하고 제비다리는 왜 고쳐주고 다녀? 시간도 없는데 알바나 뛰지 그 바보가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니들 볼땐 바보지만 자기 영혼의 중심내 마음의 떨림에 충실했던 거 아니에요 아까 공장을 했잖아요. 인생의 클라이맥스 종심소욕불유구라. 내 마음에 흥이 나는 그곳을 향해 쫓아가도 원칙이 어긋나지 않는 게내 인생의 절정이래요.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여기 오신 것도 TV채널 돌려서 이거 보시는 것도 다 흥이 나서 돌리신 거죠? 네. 동원되셨나? <laughs>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동원이에요. 동원. <laughs> 억지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것참 힘든 거 고역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면 흥을 끌어내세요. 비록 저 사람 만나러 가는 게 흥은 안 나지만 흥이 난다고 생각하고 가면은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전 그래서 논어 책쭉 읽으면서 제가 찾은 마지막 결론은 그래 군자는 흥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이 흥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21세기의 진정한 새로운 군자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그 그래서 자본주의 아, 이제 끝났어요. 돈 버는 게 행복이란 시대 행복하죠. 그러나 끊임없는 탐욕 때문에 결국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더 벌어지고 못 가진 자는 그못 가진 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부정하게 돼요. 가진 사람은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또 부정당해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치킨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물론 물론 인류가 이걸 통해서 정말 발전해 왔지만 이제는 그 극한에 온것 같아요. 자본은 유한하니까 나누면 가진 자와 못 가진자가 너무나 잘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끝나고 새로운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러면 흥이 근본이 되는 세상 무슨, 무슨 주의라 그럴까요? 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제가 처음 만든 말입니다. 이제는 흥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두자는 거예요. 에? 그것이야말로 학습을 통해서 흥을 느끼고 좋은 친구와 함께 흥을 느끼고 나에게 닿은 그 역경 자체도 흥을 갖고 바라보면 그 역경은 나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될수 있다. 남들이 볼땐별볼일 없는 그 하찮은 것이지만 흥을 갖고 보면 맑고 의미 있는 정말 새로운 즐거움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 어느 늦+ 늦봄에 좋은 친구들과 함께 물가에 가서 노는 것이 별볼일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흥으로 간다면. 그가야말로 그 무엇을 가진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일이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면 여러분들은 흥본주의 시대 흥분가들이십니다. 아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이제 우리가 타야 될 차가 있어요. 흥분 열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왜왜 아 말이 없으세요? 아, 우리 왜 우리가 타고 하는 이 자본주의 열차가 이제 탈선할 때가 된것 같아요. 이제는 막바지에 갔어요. 앞 아, 뒤에 있는 사람은 앞칸으로 갈라 그러고 앞칸에 있는 사람은 오지 말라 그러고 이제는 여기서 내려서 새로운 열차 무슨 열차요? 영혼 열차. 정말 내 영혼의 흥을 그대로 느끼면서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에 내 영혼의 떨림을 온전히 듣고 사는 그런 삶이야말로 2,500년 전그 미천했던 공자가 그 바닥에서 컸던 공자가 그 당시 춘추 시대 말기.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설파했던 가장 중요한 요지는 너 안에 있는 흥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흥이 아니라 너가 보기에 좋은 그 흥을 끌어라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논어의 핵심인 것 같아요. 아까 궁직통이란 단어 기억나시죠? 힘들고 어렵고 참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어쩌면 그것은 내가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일 수 있다는 이 말은 노노의 가장 중요한 철학인 것 같아요. 오늘의 한줄 명언입니다. 인간은 역경을, 역경을 통해 성장, 발전한다. 역경이란 하늘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성장의 축복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의 박재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